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기억하십니까? 방음터널이 불에 잘 타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밀폐형 구조인 탓에 피해가 컸는데요. 경기도는 이와 비슷한 전통시장 아케드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는 폴리메타크릴산 메틸이란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도내 방음터널 19곳을 내년 초까지 불연 소재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가연성 소재로 된 방음벽 136개도 위험성을 검토한 후 내년 2월까지 바꿀 계획입니다. 신속하게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의 방음시설 철거 및 교체 등을 추진해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는 자기 소화성이 있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되어 있지만 밀폐형 구조가 문제. 수원의 한 전통시장은 10년 전 햇빛이나 비를 막기 위해 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했습니다. 아케이드 중간엔 화재 시 유도가스가 위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총 4개의 개폐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 중 한 곳은 경기도 감사 결과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관리와 점검에 소홀했던 탓입니다.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주시면 저희 상인들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경각심을 갖고 임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이 많이 밀집되고 많이 모이는 장소인 전통시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안성의 한 전통시장은 2년 전 모든 점포에 화재 알림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불꽃이나 온도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즉각 소방서와 상인회장, 점포주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한 건데 문제는 일부 연락처가 제때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 이렇게 되면 점포주가 화재 알림을 받지 못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자칫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화재에 좀 노출돼 있던 부분이 좀 일부 있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좀 더 화재에 노출 안 되게끔 보완을 시킬 수 있는 좋은 점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 관리 실태를 점검. 화재 알림 시스템과 아케이드 개폐 장치 외에도 옥내 소화전과 자동 화재 탐지 설비, 피난 유도 등등의 이상 여부를 적발했습니다. 전통시장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곳인데 이제 관리 주체가 모호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 부재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는 이번 특정 감사 결과를 도내 다른 시군에도 통보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